태형 건설이 기업 재무 구조 개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100대 1 비율의 대주주 무상 감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산업은행은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태형 건설 워크아웃 관련 실사 결과와 기업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사 법인은 태형 건설의 완전 자본 잠식 해소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주주 TY홀딩스는 경영 책임 이행을 위해 101 기타 주주는 이 일로 차등 감자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 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 채권의 50%를 출자 전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채권자는 태형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날 운영위원회와 오는 18일 전체 채권단 설명회 등을 거쳐 기업 개선 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합니다. 대주주가 대규모의 자본 확충에 참여하는 만큼 태형 건설에 대한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41.8%에서 6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형 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 처분 동의 등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태형 건설이 참여 중인 PF 사업장 60곳에 대한 처리 방향도 이날 공개됐습니다.